19번. 이것도 안 겹쳐. 씨. 에브리원 모든 사람 펜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노에 S가 붙은 이유는 뭐야? 에브리가 단수 취급하기 때문이라 그랬지. 그지? 모든 사람은 압니다. 뭘 알아? 젊은 사람을 알아. 후부터 가로 열고요. 가로 열려져 있죠. 자, who is impressively. 자, impress가 무슨 뜻이야? 아, 씨. 인상적으로 매우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야. 인상적으로 impress가 인상을 주다잖아. 그래서 매우 이렇게 의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스트리트 스마트인데요. 스트리트 스마트는 이게 좀 관용적인 어구로다가 세상 물정의 밝은이란 표현이야. 세상 물정의 밝은. 그러니까 매우 세상 물정의 밝은 젊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 But 하지만 does poorly in school. 학교에서는 잘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는 밝고 약은 사람인데 학교 공부는 잘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네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그지? 똑똑한데 학교 공부는 잘 못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끊어줬어요. It is waste.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해. That 뭐를 낭비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후부터 가로 열고요. 뭐가 낭비냐. Who is so intelligent. 똑똑하긴 해. About so many things in life. 삶에서의 여러 군데에서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seems 뭐뭐처럼 보이다야. Unable to.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 적용하는 것은 그 지식을 to 어디에다가 academic work 공부에다가는 학업에다가는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해. 다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 많은 부분 삶의 많은 부분에서 똑똑한 그 사람이 지식을 학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What don't realize? 우리가 이때 왔은 것이 되겠지. 우리가 don't realize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가르친 부분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자입니다. 학교와 그리고 그 대학교는 아마도 be 되어야 돼. 어디에 있다라는 거? 잘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학교 공부에 잘 못한다라는 것은 학교와 대학교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거지. 됐지? 다시 갈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학교와 대학교가 아마도 be at fault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잘못된 거야? for 요구에 잘못된 거야. 놓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기회를 to draw 끄는 거를 끌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to draw가 앞에는 opportunity 꾸며주는 거죠. 이러한 스트리트 스마트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의 맑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잘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내해주는 것을 또 안내해줄 기회야. 그래서요 드로우가 1번이 되는 거고 가이드가 2번이 되겠네. 투 드로이드 투 가이드 그리고 끌 수 있는 기회 가이드 안내해줄 수 있는 기회 그들을 어디 쪽으로? 좋은 아카데믹 워크 쪽으로 안내해주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학교가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야. 자, 노어가 있어요.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나온 거지. 그래서요 컨시더에 있던 두가 앞으로 나온 거야. 그지? 도치구문 저기서 도치 네모친 이유는 뭐냐면 서술형 문장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그 중요한 이유들 중에 그 하나가 왜 그 학교와 대학교가 오버룩하면 간과하다는 표현이야. 대충보다 관과하다 못 본 척하다야. The intellectual potential street smart들 그 스트리트 스마트들 세상 물적의 밝은 사람들의 그 지능적인 잠재력을 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왜? 나시부터 했으니까 못하더라고. 다시 갑니다. 다시 가. 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또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어? 왜? 그 이유들이 뭐야? 왜 학교와 대학교가 그 똑똑한 잠재력을 스마트 스트리트들의 아니 스트리트 스마트들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들의 똑똑한 그 잠재력들을 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를 또한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그 사실은 바로 대디합니다. 어떤 사실을 모레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관련지어 이러한 스트리트 스마트들을 위드 누구랑 관련시키는 거야? 안티 인텔렉츄얼 컨션, 반지성적인 컨션, 걱정거리와 연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잘못하고 있대요. 우리는 관련지어 교육받은 삶을 또는 그 마음의 삶을 너무 내로우리 저분은 잠깐만 자 다시 할게. 우리는 교육받은 삶 그럼 이건 뭐야? 스트리트 스마트야 아니면 학교 교육이야? 학교 교육이지. 그리고 그 지성인의 그 삶을 너무 좁게 누구랑 좁게 연관시킨다는 얘기야? Associate가 A, 그 A 그리고 with B가 되는 거야. 이러한 삶을 교육받은 삶을 또는 마음 지성인의 그 삶을 너무 좁게 누구랑 연결시키는 거야? 그 과목들과 텍스트에만 연관을 시켜. 때부터 가로 열고요. 우리가 inherity 본질적으로 웨이시 중요하고 그리고 아카데믹 학문적이라고 고려하는 그러한 텍스트나 주제들하고만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는 과목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물적이 밝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은 뭐야? 지성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적을게요. 스트리트 스마트들 이 스트리트 스마트들이 들이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나 대학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하고 있다. 됐어? 굳이 요약을 하자면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트 스마트들을 교육받지 못하고 지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지성적이고 또는 교육받은 삶을 교과서나 과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할게요. 됐어요. 아, 문법 좀 찍자. 문법. 아, 문법으로 좀 나올 것 같진 않고 선생님이 볼 때 여기 노월 두 문장이죠. 노월 두. 노월 두 문장. 도치 문장. 그거 꼭 기억해 두고. 그러니까 컨시더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밑에 associate 밑줄 with 밑줄. A랑 B랑만 연관시키는 거야. A랑 B랑만. 그렇지. 거기가 A고 이만큼이 다 B가 되는 거야. 자, 매니서부터 볼게요. 에브리언 노스 밑줄. 에브리가 있기 때문에 노스 온 거고요. 후이즈 밑줄. 그 옆에 후이즈 밑줄. 펄슨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즈 단수동사 온 거고요. 심스 밑줄. 두 번째 줄 심스 밑줄. 주어가 누구야? 원이 주어가 되고 이긴 거죠. 원이 주어니까 심스가 온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 여기 네모친 이유는 도치 문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